엄마, 식사는 했습니까? 아, 그럼. 이거, 이번 달 용돈이야. 아이고, 안 줘도 괜찮다. 너 아버지 가시고 나서 유족연금도 받고 이젠 괜찮다. 병원에도 가시고 하려면 가지고 계세요. 아이고. 그리고 꼭 병원 가실 때 꼭 전화 주세요. 아유, 그래. 알았다. 효자네. 아, 효자입니다. 막내는 들어갔나? 어, 애들 학교 때문에 어제 미국 갔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하노?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내가 아버지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함양이 집하고 강원도 고향에 땅을 좀 남기셨더라고. 근데 이거 전부 다 엄마 앞으로 하면 어떻겠노? 엄마 앞으로? 그래, 그러자 오빠. 엄마가 그동안 아빠 병수발을 우리 키운다고 고생했는데 엄마가 받는 게 당연하지. 차남이 네 생각은 어떻노? 뭐, 그럽시다. 엄마 앞으로 상속하는 게 뭐 제일 좋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상속 포기각서를 적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감 도장이랑 인감 증명 준비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이자. 다들 바쁜데 시간 맞추기가 쉽겠나? 오빠한테 보내줄 테니까 알아서 좀 처리해 주라. 아, 그래. 형님이 좀 번거롭겠지만은 장남이니까 이럴 땐 좀 해도. 그래, 알았다. 아, 막내한테도 내가 얘기해서 서류 보내라고 할게. 그래. 어, 선영아, 엄마가 아무래도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 엄마 많이 안 좋나? 어, 거동도 힘드시고 먹는 것도 시원찮다. 내가 가까이서 들여다봐도 매일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 오빠,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그게 엄마한테도 더 나을 것 같아. 차남이랑 막내는 내가 얘기할게. 그래, 고맙다. 근데 엄마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그 집은 어떡하지? 계속 비워둘 순 없잖아.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노? 그거는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아, 그래요 오빠. 오빠가 왜 당황한 것 같지? 이상하네. 일단 차남이한테 전화부터 해봐야겠다. 어, 누나야. 엄마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다고 오빠가 전화했더라. 그래? 할 수 없지 뭐. 요양병원 내가 알아볼게. 그쪽에 일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 그럼 네가 수고 좀 해라. 아, 근데 그러면은 엄마가 살던 집은 어쩌노? 이참에 처분해야 하는 거 아이가? 아무래도 그렇지. 오빠랑 한번 모여서 상의해보자. 알겠다. 어. 선영이나. 누나 뭐 좀 알아본다고 늦는다던데. 알아본다고? 뭐를? 몰라? 오빠! 아, 야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나. 이러고 오자마자 큰 소리고. 엄마 집이 왜 오빠 네 이름으로 돼 있는데? 뭐 잘못한 거 아이가? 이거 봐라. 등기부등본 확인하니까 이 집 이름이 황장남. 오빠 이름으로 돼 있다. 뭐? 지난번과 얘기가 다르네요. 형님. 거기다 강원도 땅도 오빠니가 단독 소유한 걸로 돼 있대. 대체 어떻게 된 건데? 내가 상속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내한테 도움 받은 것도 미안하고 어차피 아버지 재산은 장남이 물려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랬다. 아, 그럼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엄마가 다른 형제들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오빠 이거 소송 가는 거 알지? 소송? 아니 생각해보면 부모님 생활비도 내가 다 드렸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로 2년 동안 어머니도 내가 모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소송?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차피 상속을 했어도 내가 부모님을 모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집하고 땅 내가 물려받는 게 맞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비도 내가 다 부담한 거 모르나? 형님 우리 뭐 엄마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안 한 불효자식처럼 얘기하노. 아니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 아이가. 그리고 시골집 이거 시세 얼마나 한다고 그거 내 앞으로 했다고 이 난리고. 오빠가 우리한테는 상속 포기가서 쓰라고 해놓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랬으니까 그렇지. 됐고 난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해라. 자, 황씨 형제 간의 상속 분쟁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상속 분쟁은 사건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선영 씨의 가족은 평소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편이었는데요. 첫째 황장남 씨는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을 모두 어머니 앞으로 상속하자고 형제들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하기로 했고 황장남 씨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제공했습니다. 2년 후 어머니 건강이 악화되면서 형제들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기로 했는데요. 어머니가 집을 비우게 되면 시골집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고민하던 중 어머니 집의 소유권자가 첫째 황장남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향 땅 역시 황장남 씨 단독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어찌된 일인지를 따져 물었더니 어머니가 계속 장남이 재산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의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선영 씨와 황찬남 씨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자 첫째 황장남 씨는 자신이 아버지도 다 모셨다면서 오히려 동생들을 꾸짖었는데요. 과연 황선영 씨와 황찬남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자 이제라도 상속 포기를 좀 취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재현 변호사님, 자 일단 상속 포기를 취소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제 상속 포기를 다시 취소한다는 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을 이제 인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이제 보통 상속 포기는 이제 상속이 발생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상속 포기를 다시 취소하는 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황선영 씨와 황찬남 씨는 어떤 소송조차도 해볼 수 없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은 늘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법적 약자를 이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법 제1024조 제2항 규정을 보면 그 1항에 이어서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또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 포기를 한다는 말을 믿고 상속 포기를 위한 서류를 다 교부를 했는데 네. 사실은 오히려 기망을 당해가지고 상속 포기를 잘못한 경우에는 그 소멸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상속 포기했던 것을 다시 관할 가정법원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야, 근데 이게 상속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제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제가 예리하죠. 네. 그 황선영 씨 형제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상속을 포기하고 2년이 이제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이제 시간상 허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상속이 어머니에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장남 씨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거든요. 네, 상속 포기 취소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황장남 씨와 직접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자, 그러니까 장남 씨 명의로 된 어머니 집과 땅의 등기를 취소해 달라, 무효로 해 달라 이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첫째인 황장남 씨 명의로 이전된 그 어머니 집과 땅의 소유권은
황장남 씨가 형제들 기망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예. 다른 상속인의 이제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등기가 이제 무효라는 취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할 때 황장남 씨의 기망이라든지 아니면 형제들의 공동 상속인 그 동의가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법원은 황선영 씨가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의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의 행사 조건을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상속 회복 청구권의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이 네. 상속 회복 청구권이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이란 그 상속권자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네. 그 침해당한 상속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소송상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 조건을 한 번씩 따져보죠. 예. 네. 우선 이제 민법 제999조에서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조건에 대해서 그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부터 인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칭 상속권자. 왕을 참칭한 자 누구냐? 뭐 이런가? 이 상속권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예. 궁금하네요. 네. 이 사실 이제 참칭 상속인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뭔가 이제 나쁜 느낌이 좀 들긴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참칭 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재산의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형성하거나 또는 본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 그러니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이제 칭하면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점유하고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을 이제 침해하는 경우를 이제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당한 권한이 없이 그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신만이 진정한 상속권을 갖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의 이제 상속권을 침해하는 그런 자를 참칭 상속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첫째인 황장남 씨가 참칭 상속권자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첫째인 황장남 씨는 그 다른 형제들을 기망해가지고 상속을 포기하게 한 이후에 그 상속 포기에 관한 인감과 뭐 그런 서류들을 다 받고 네. 결국은 본인만 상속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참칭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아까 그 상속 포기의 취소는 1년 이내에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상속 회복 청구권 요거는 기간이 안정해져 있습니까? 네,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의 경우에도 이제 민법 제999조에서 그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상속 회복 청구권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하셨으니까 둘 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과를 해버리면 예. 상속회복 청구권은 이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황선영 씨 형제가 상속 침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이 되니까 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냐면 지금 황장남 씨 주장으로는 어머니가 이제 상속을 다 받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이제 진위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머니가 첫째인 황장남 씨 몰래 그 다른 형제들에게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알아서 장남에게 상속을 다 받도록 만약 해버린 것이다. 네. 라고 하면 황장남 씨를 참칭 상속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인 장남 씨가 참칭 상속인이 아니라면 사건 진행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 황장남 씨가 참칭 상속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여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무권 대리 행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네. 지금 첫째인 장남 씨가 형제들을 속였잖아요. 속였어요. 기망으로 해서 혹시 이게 좀 사기죄를 물을 수는 없는가 궁금합니다. 예리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되겠지만. 예.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 사기죄 그리고 배임죄도 여기서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형법 제328조에 보면 이제 배임이나 사기죄의 경우에는 모두 이게 친족 상도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황장남 씨에 대해서는 그래서 친고죄가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황선현 씨나 황차남 씨가 직접 그 형님을 고소를 해야 형사처벌을
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러면 친족 상도례란 말은 친족 간에는 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친족 상도례 규정이 이제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같이 이제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형제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이 당사자를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조금 유식한 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궁금합니다. 경우에 유료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네.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 잘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상속 문제가 나오면 유료분 문제를 같이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유료분 권리자는 유료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고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안에서는 상속 포기 취소 이제 시효가 이미 다 도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로 해결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부모님이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다 이제 증여를 한다는 경우든지 아니면 유증으로서 유언으로서 자녀 한 명한테다가 재산을 모두 이제 넘겨준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유류분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류분만큼 유류분 권리자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황선영, 황찬암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장남이 이제 다른 형제들을 다 속여서 이제 단독으로 아버지 재산을 모두 이제 독식하는 사안이라 형제들 간에 이제 반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서는 상속 회복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독식한 재산을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형제들 간에 이런 이제 원만한 합의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서 서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